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J2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좀 다뤄봤던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가보겠습니다. 28,000원에 10% 비중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종목 진단 신청이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채팅창에 진짜 자주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정말 이렇게 무슨 그려놓은 것처럼 주가가 내려온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주가 반등도 급반등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도 3.5% 내려가는 모습. 아, 살짝 다시 올려주나 싶다가 또 저점 부근으로 네.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여기서 뭐 바닥은 확실히 잡아주는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떤지 이 점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도면 바닥인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떨지 좀 잡아주시죠. 자, 먼저 그 여러분들께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그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그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 이제 반도체 전체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몇몇 종목은 미국 내에서도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다 주가 오히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하이닉스 외에는 몇몇 반도체 외에는 다 오히려 4월달부터 계속 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고점 치고 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안 움직이는 애들 오히려 더 빠지지 않아, 다른 애들은.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는, 예, 그 당시에 또 같이 안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그렇게 지금 흘러왔는데, 우선은 이제 그 코스닥 어제 미국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나스닥, 그러니까 메가캡 종목군들은 다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 2000 뉴스는 급히 나오버렸단 말이에요. 3.7%. 이게 가장 그 7월 달에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특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한다는 얘기죠. 대형주에서 소형주 쪽으로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이 이거 소형업종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속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형업종 뉴스가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밀었잖아요. 6개월 동안. 대형주는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이제 지금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하반기에는 소형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지금 120개월선 여기 지지 구간.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아마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7월 만기 전후가게 되면 소형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다음 달에 이제 양봉으로 돌리면은 소형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형주가 일단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그 반도체가 또 여기서 더 밀어버려도 안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이제 고점 나왔다고 보긴 하는데, 이제 횡보성 그 패턴을 보여주겠죠. 더 밀어버리면 전체 글로벌 증시가 겁나게 나와버리니까, 아래쪽에서 묶어줄 거예요.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프레지라든지 얘네들은 미리 이제 3월부터 고점까지 지금 3개월 동안 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오시면은, 지난 그 2월 달에 급등 나왔던 이 자리 있죠. 여기 이제 맥점이죠. 여기서 급반등이 심하게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일단 지지 맥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서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정확히 따지면 한 이번 달, 사실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섣부르게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거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막 돌리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격 전후가 27,000원, 28,000원이 맥점 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물타기를 좀 해볼만 한데, 만약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10%니까 한 5% 안팎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6,000원, 27,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손실 없는 구간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 주가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온 여부를 보시고, 예, 그 현재 가격 전후에서 이제 2만 원만 크게 안 깬다 그러면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2만 6천 원 전후에서 일단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고생 많이 하셨죠? 이쯤이면 이제 슬슬 올라갈 채비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고생하셨는데 그만큼 수익으로 보상받길 바라면서 이거 유튜브 제이투님의 종목이었죠? 네. 이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